안녕하세요. 제이슨남의 놀이터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은 의지의 해로 업데이트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지의 해로 업데이트가 11월 13일에 진행이 됐고요. 업데이트가 완료가 되었는데요. 크게 바뀐 거 위주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밑에 보시면 이게 열이 사라졌어요. 원래 기본에 내장되어 있던 그런 무기들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이 포탈 가면요. 화산맵이 생겼고요. 화산맵만 생겼는데 뭐가 없어졌어요. 예, 활강이랑 그 뭐지? 고스트빌이 없어졌습니다. 고스트빌이 없어졌고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조금 다르겠지만 스와이프가 좀더잘 되는 것 같아요. 저 느낌상. 그리고 또 제일 큰 변화. 놀라고 계시지만 이렇게 발표도 방금 보셨죠? 발표도 안 죽습니다. 발표도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상자도 생겼는데요. 상자도 생기고 상자도 생겨오고, 저 지푸라기도 생겼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이렇게 기절을 하는 상태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풍차! 맞으면 어떻게 되나요? 죽었죠?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맞으면 돌릴 수 있어요. 돌려. 이렇게 풍차도 바뀌었고요. 뭐, 좋은 업데이트라고는 할수 있겠죠? 솔직히, 죽기 쉬웠던 것들. 막 쫓아와서 발표했었거나, 아니면 저렇게 막 풍차에 가다가 너무 막 죽었다는 거 그런 식으로 되게 실수적인 부분이 되게 많았는데 여기서 폭탄 터지면은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잘리잖아요. 여기 잘리면 한번더 기회를 줘요. 얘한테도 발표해볼게요. 한번더 기회를 줍니다. 놀랍죠? 이거는 그냥 최고기라 깨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단좀 단점이 이 밑에 기본 내장되어 있던 그런 얘네들의 헬멧 내장 그게 없어진 게 약간 좀 슬퍼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요, 이렇게 새로 열이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소드, 폭탄 이런 식으로 얘에 여기에 달수 있어요. 여기에 달수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달수 있는 건데 이거는 솔직히 좀 너무해요. 좀 아니다고 보고 그리고 고스트빌 사라져서 이제. 네, 사실은 한정판 스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방금 떨어질 때도 보셨죠? 한 번에 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는. 예, 보세요. 한번더 기회를 줘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그런 점은 좋겠지만, 이건 너무한 것 같아요. 여기 톱에다 맞아볼게요. 잉. 다시 살아납니다. 잉. 또 살아납니다. 잉. 얘는 무한입니다.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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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 잉, 밑으로 떨어져 죽여버렸거든요. 아무튼, 정말 어이없는 업데이트. 이번 업데이트, 크게 바뀐 것. 사실, 한정판 스킨, 됨. 그리고, 이거 열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기존 내장 무기들 없어졌고, 풍차 만져도 죽지 않음. 그리고, 몬스터에게 깔려도 한 번의 기회를 더 줌. 그리고, 폭탄이나 뭐 그런 거에 깔려도 한 번에 더 기회를 주고, 상자도 생겼다. 예, 이렇게 가장 큰 변화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별로 이번 업데이트는 유저들이 되게 이번 업데이트는 실패했다고 많이 보는데요. 그 이유가 지금 아까도 설명했지만 너무 좋은 점 개선하는 하기도 했지만 안 좋은 점은 아니 좋은 점을 안 좋은 점으로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 점은 약간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의제로에서 개선된 점, 그리고 안 좋아진 점, 업데이트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그럼 안녕!